커피 한 잔에 5시간이나 카페에 죽치고 앉아있다니 진짜 우리 너무 못된 거 아니에요? 어머어머 요르맘 그거 들었어요? 옆집 태기네 맘이 그 인스타 스타인가? 아 뭐라나 아무튼 그거 그걸로 돈을 월 1000씩 벌고 있대요. 균동맘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태기네 엄마 엄청 평범하지 않아요? 아니 그런데 SN 인스타그램으로 어떡해? 그 뭐냐 그 예쁜 북 가가지고 예쁜 사진 올리고 해시태그 이것저것 하고 팔로워 늘린 다음에 그 팔로워들한테 협찬받은 물건 광고비 받고 홍보하고 싼 물건을 비싸게 판다는데 아휴 암튼 그 인스타가 뭔가 요즘 맘들 사이에서 핫한가 봐요. 나도 해볼까? 오 그래요? 아 저도 그냥 재미삼아 한번 인스타 해봐야겠네요.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아, 애들 곧 올 시간인 것 같아서 전 이만 가볼게요. 그래요. 또 봐요. 잘해요. 아, 간만에 음식이 잘 됐잖아. 애들하고 애아빠가 좋아하겠네. 근데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애들이 아직도 안 오네. 그러면 그때 동안 인스타그램 사진을 찍어볼까? 나도 음식이랑 같이 나도 찍어볼까? 뭔가 허전해. 뭔가 부족한데? 아! 아 그래! 그게 빠졌네. 각도를 요렇게 해서 아! 이제야 좀 사진 찍는 맛이 나네. 역시 사진에는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살짝 나와줘야지. 이제 인스타에 사진을 올려볼까? 아, 해시태그는 어떻게 하는 거지? 아, 네이버에 물어봐야겠다. 해시태그 하는 법. 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직접 손수 만든 내 음식 사진 점점점 샵 좋아요 테러 샵 좋아요 반사 샵 구찌 샵 리뷰동 샵 팔로우 샵 마팔 환영 샵 마팔 선팔하면 마팔 샵 선팔 마팔 샵 좋아요 테러 샵 조업반 샵 좋아요 반사 샵 팔로우 샵 마팔 환영 샵 마팔해요 샵 선팔하면 마팔 샵 난 예뻐. 이 정도로만 해도 되겠지? 재밌네. 재밌어. 아 진짜 왜 짜증나게 자꾸 밀치는데? 내가 밀친 게 아니라 너가 뚱뚱해서 나한테 자꾸 붙는 거잖아. 뭐 뚱뚱? 오빠 몸은 생각 안 나고 나한테 뚱뚱? 뭐? 내 몸을 생각하라고? 오빠한테 이게? 얘들아 왜 또 이렇게 싸우니? 집에 오면 손부터 씻어 당장! 여보, 얘들아, 아빠 왔다. 아, 아빠! 진짜 제발 이거 김이야 이거 좀 어디 가서 갖다 버리고 오면 안 돼? 어허, 요리야, 오빠한테 버리다니. 메롱, 아빠, 요루루를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보르장머리가 없잖아요. 철 좀 들어, 철 좀. 어쩔 건데? 아유 정신없어. 아유, 여보 왔어요. 딱 우리 저녁 먹으려고 했는데 얼른 앉아요. 그럼 와 오늘따라 좀 더 뭔가 진수성찬인데? 아유 평상시랑 똑같은 것 같은데? 아유 얼른 먹어요. 여보 휴대폰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이 잠깐만 내 핸드폰인 것 같은데. 여보 여보 얘들아 이거 좀 봐봐. 엄마도 이제 팔로워가 20명이나 생겼다. 어디 보자 댓글도 어머 댓글도 달렸네. 좋은 사진 잘 봤습니다. 마팔 부탁드립니다.
모르는 사람이 내 사진이 마음에 든대. 여보, 인스타? 그거 젊은 애들만 하는 거 아니야? 아유, 여보, 당신도 참 뭘 모르네. 옆집 현동맘의 그 현동 엄마가 인스타로, 아니, 옆집 현동맘의 그 옆집의 택순이 아줌마가, 하여튼 그 아줌마가 인스타로 월 1,000씩 번대요. 월 1,000? 어떡해? 아니, 그냥 뭐 어려운 거 없고 그냥 사진 올리고 팔로워 수 많이 올리면 된다는데, 벌써 제 팔로워 수가 20명인 거 보니까 저도 곧 그 사람처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 인스타? 그걸 나도 해봐야지. 재밌겠다. 오빠는 그런 거 해봤자 아무도 팔로우 안 해줄걸? 이게 어딨어? 아까 때리고. 에이씨, 우리 그럼 내기할래? 어? 누가 더 팔로우 수가 많이 누는지. 그래, 한번 해보자. 당장 까라 인스타. 빨리. 애들아, 여보. 나도 응? 그 인수탄가 그 수타면인가 뭔가 하는 거 나도 좀 알려주면 안 될까? 나도 잘 되면 회사 때려치울 수 있고 얼마나 좋아. 같이 사진 찍으면서 여행 다니면서. 어? 어때? 아, 그럼 핸드폰 줘봐요. 여보, 그러니까 이렇게 깔아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아, 맞아 맞아. 야, 요루루, 오빠 먼저 사진 올렸다. 벌써? 자, 봐봐. 자, 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이런다고 팔로워가 늘겠냐, 바보야? 요루루, 넌 아직 젠민이구나. 그래서 너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원래 인스타란 말이야 현실과는 달라야 해. 인스타 세상에선 감미롭게, 따뜻하게, 로맨틱해야 팔로우가 쭉쭉 는다고. 어이? 벌써 팔로우가 한 명 늘었네? 뭐? 벌써? 질 수 없지. 아빠, 저랑 사진 찍어요! 엄마, 아빠, 저랑 사진 찍어요! 얼른 치즈! 그래. 웃어요, 웃어! 치즈. 아싸, 나도 사진 올렸다! 봐봐. 싫어, 놀릴 거잖아. 아, 안 놀릴게. 너도 내 거 봤잖아. 진짜지? 그럼 한번 봐봐. 애기일 때는 크게만 느껴졌던 우리 엄마 아빠가 점점 작아 보인다? 이? 그것은 내가 점점 커진다는 뜻이겠지? 우와, 요루야, 축하해. 팔로워 한 명 생겼다. 뭐? 진짜? 와! 그 팔로우 일 안 돼. 좋댄다. 아이, 엄마, 전 밥 다 먹은 것 같아요. 아이, 잘 먹었으면 놔. 그래, 엄마도 지금 마팔 하러 다니느라 정신 없네. 다 먹었으면 숙제 꼭 하고. 어디 갔어? 벌써 올라갔어.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는 거. 여보, 이거 클릭이 안 돼. 아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유, 여기를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나도 사진이나 찍어볼까? 찰컥! 찰컥!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는 내 자신 화이팅 하자! 너무 아프네! 잘 찍혔나? 잘 찍혔네. 아픔은 날 더 강하게 만들지. 아프니까 청춘이야. 잘 나왔나? 아, 전화가 오네. 여보세요? 여보, 나 방금 사진 올렸는데 왜 좋아요 안 눌러?
아, 언제 올렸는데? 나 못 봤는데? 1분 전에! 1분 전? 어, 알았어. 지금 누를게. 끊어! 지금 바빠. 삑. 아이, 진짜 쓸데없는 걸로 전화한다니까. 이제 나도 사진이나 올려볼까나? 뭐라고 올릴까? 그래. 오늘도 난 내 가족을 위해 300원짜리 커피로 하루를 버텨본다. 화이팅! 샵 소통 환영. 샵 좋아그램. 후후, 팔로우가 어느새 100명이 되었네. 대령님, 스타벅스 바닐라라떼 사왔어요. 이거 맞으시죠? 어, 그래, 고생했어. 역시 커피는 브랜드 커피라니까. 인스타그램 빨리 올려야지. 아휴, 인스타춤. 네, 인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마스크팩을 가지고 왔어요. 지인이 추천해줘서 내 돈 내 산. 내 돈 주고 내가 산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효과 보고 추천해드리는 거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이 팩은 진짜 제가 지금까지 써본 팩들 중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팩인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채팅으로 님 손가락이 무슨 20개나 됨? 맨날 손가락 안에 드는 뒷광고 아닌? 크크크? 참나! 아, 뒷광고요? 아, 그런 식으로 제 진심을 자꾸 무시하실 거면 그냥 차단할게요. 인친 여러분, 제가 요즘 유명해지면서 자꾸 저런 파리가 꼬이네요. 여러분들은 제 맘 아시죠? 저 애들 키우면서 단 한 번도 거짓된 삶을 산 적이 없어요. 아, 여러분들 응원해주셔서 감사해요. 자, 그럼 다시 이 마스크팩에 대해서 이야기해줄게요. 이제 좀 쉬어볼까? 야, 요루루, 너 뭐하냐? 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거 받아. 어? 이게 뭐야? 어라? 가만히 있어 봐. 왜 꽃다발? 나 주는 거야? 자, 다 찍었다. 인스타에 한번 올려볼까? 여자가 꽃 선물하는 건 싫다. 하는 건 거짓말이야. 여잔 자기처럼 예쁜 건 다 좋아해. 흐흐. 야, 됐어. 다시 내놔. 아, 뭐야. 진짜 어이없어. 왜 줬다 뺏고 허락 없이 사진을 왜 찍어? 인스타 사진 올리게. 아, 못생긴 여고를 안 찍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참나. 아, 내 사진 찍게 해줬으니까 나도 이거 한번 빌려줘. 왜? 아, 잠깐만. 이보다 인스타를 켜고.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라고 종종 이런 깜짝 선물 주는 친오빠. 가끔은 미워도 있으니까 좋네. 자, 다시 갖고 가. 근데 이거 누구 주게? 왜? 이거 그냥 화단에서 꺾어온 건데? 아, 내 것도 왜 이래? 인스타 올려야 되는데! 캔디야! 어? 엄마! 오빠가 꽃 꺾었대요! 야, 그걸 말하면 어떡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한테 훔친 꽃이나 주고, 이거. 근육 파괴세! 난 비오는 날 가끔 눈물을 흘린다. 가끔은 눈물을 참을 수 없는 내가 별로다. 샵 눈물스타그램 샵 비 샵 깡. 야, 이거 좋겠군.